안녕하세요. 제1 찬양위원회를 맡고 있는 양산규 장로입니다. 2020년 송구 영신예배를 드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2021년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세월 참 빠르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어른들 말씀에 세월의 속도는 나이와 같다던데 이제 제 세월의 속도는 60km입니다. 인사말을 부탁받았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꽤나 걱정했어요. 기억해보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던 사업이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하여 가슴 아픈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신앙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이어졌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모임 자체가 자제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더 나은 국가가 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방역사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 암울했던 일과 시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저에게 주셨고 현장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교제와 봉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생의 중요성과 서로에 대한 배려도 배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고 국격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신 때문이라 믿습니다. 네이크로바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이들이 이걸 행운이라 하죠. 저도 어렸을 적에 이걸 따서 책갈피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나의 소중한 인연에게 주려고요. 그런데 세이크로바가 행복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었죠. 한 번의 행운을 얻기 위해 나의 주변에 수많은 행복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요. 2021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가정에, 행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에, 행복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나라에. 우리 함께 외쳐봐요. 행복은 주님 계신 이곳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찬민이와 민서에게
아빠가 느끼기에 2020년은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 들어 아마도 전에는 경험한 적 없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스러웠기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찬미님 인소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함께 웃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너희를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찬미님 인서가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아빠 엄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희를 키우며 때로는 힘들고 가슴 졸이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너희를 보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아빠가 많이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아빠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문화에서 자라서 내 생각과 달라도 어른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 그런데 가끔은 너희가 아빠 엄마의 말을 그저 잔소리로만 여기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었지. 어렸을 때에는 그저 귀엽기만 하던 너희가 어느 날 바뀌고 변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나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적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찬민이와 민서를 바라보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더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빠도 찬민이와 민서를 더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요즘 아빠는 BTS 음악도 찾아듣고 운동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고 아빠 엄마를 받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참고로 아빠의 최애는 지민이야. 아빠가 마음에 새긴 성경구절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 경우를 많이 보았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안에서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 찬미나 민서야, 2021년도에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자. 알았지?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가. 주님 마음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의 영원한 막둥이 딸 송이에요. 이렇게 편지 읽는 게 초등학생 시절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쑥스럽고 어색하네요. 한없이 커 보이던 엄마 아빠가 요즘 들어 부쩍 작아 보입니다. 어렸을 적 무뚝뚝했던 아빠의 모습이 사라지고 귀여워진 아빠의 모습에 기분은 좋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듯이 엄마는 절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또 아파요. 그래서 늘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단단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든든한 딸이 될게요. 코로나 때문에 오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님과 얘기할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혹시라도 서운했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제가 그리고 호주에 있는 오빠가 엄마 아빠를 늘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걸요. 그리고 할머니, 인천에 이사 온 후로 제일 감사한 것은 할머니랑 한 집에 같이 산다는 점이에요. 언제 할머니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보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영원한 제 마음의 선녀이자 어여쁜 소녀예요. 인기쟁이 멋쟁이 할머니신데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집에만 계셔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놀아야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무뚝뚝한 손녀딸이라 죄송해요. 그리고 요즘 외출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잔소리 많이 해서 또 죄송해요. 다 할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아시죠? 할머니,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옥기 목사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경험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환경이 왔고 새로운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영향받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가 변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러하셨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실 거라 확신해요.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애쓰셨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버티느라고 또 이겨내시느라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격려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다독거리시면서 애썼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다시 안아주시면서 다가올 새날들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송구영신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그냥 걱정과 염려 혹은 막연한 기대로 보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셔. 그러니 2021년도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믿는 마음 그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송구영신예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더 큰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supply my prayer.